승부. 이민규 빠르게 왼쪽 커버로 직선. 못 맞고 떨어졌습니다. 백태나고 건너갔고요. 뒤쪽으로 출쳐졌습니다. 백어택 그대로 지켜봅니다. 손 맞고 물전. 중앙쪽 이민규 넉점. 왼쪽 안테나 근처로 가볍게 쳐냅니다. 이민규의 머리 위쪽 모하멘드 높은 타점으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. 사이드라인 아웃됩니다. 모하멘드 스파이크 서브 들어갑니다. 모하멘드의 헤이스입니다. 전공인의 백어택 살렸어요. 살렸어요. 오른쪽에서 때립니다. 아 이거예요. 제가 모하멘드 선수 모든 공격수들한테 바라는 거. 자 공 떴을 때 빨리 준비해서 때려준다 그러면 상대 브로킹은 그만큼 봐 보세요. 어. 전광인은 득점인 줄 알고 주춤하고 있을 때 자 늦었지 않습니까? 송이채 마지막에 힘을 뺐습니다. 한미로 자, 바운드 됐죠. 자, 동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동점을 향해 쏩니다. 모슬 박스입니다. 왜냐면 모하메드 선수가 그 전에 정말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자신감이 붙은 거죠. 자 모하메드 모하메드 가볍게 처리 성공. 모하메드 블로킹 바운드 점프 공격도 모하메드 속임 동작을 취해봅니다. 네. 다이렉트로 콕 찍어 눌렀습니다. 아 뭔가요. 오른쪽 모하메드 블로커. 지금은 살짝 수비는 됐습니다. 다시 한번 바로 티 연속 블로킹. 아 완전히 지금 기가 꺾여 있는 한국 전력 또 특히 바로티 선수군요. 40득점을 넘겼던 모하메드 선수가 방금 전 블로킹 포인트로 개인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. 이어가는 이민규 큼지막한 스텝으로 커터으로 떨어집니다. 들어갔네요. 5세트 막판이 승부와 직결이 되는 점수를 계속해서 모하메드가 뽑습니다.